전문가가 돼서 나라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드리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나라가 발전하려면 여러 분야가 중요하지만 특히 이 공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잘해야 되고 그분들이 나라에 기여하는 바가 아직까지는 크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김준 선생님을 통해서 이렇게 기부해 주셨거든요. 김준 선생님은 이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그냥 자꾸 막 끝나는 게 아닌 자기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실제로 진짜 우리나라에 큰 도움이 되는 또 인재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크시니까 그런 것들을 자그마한 학생들이 잘 뜻을 받들어서 좀 열심히 노력해주고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기여해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저희가 그냥 그렇게 간접적으로 전달해 드리지 말고 여러분은 다 증서를 받게 되니까 알겠지만 우리 공과대학 구성원들, 저를 포함한 교수님들도 그렇고 교직원생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참 이런 분이 계시는구나. 고려대학교 나오신 것도 아니고 공과대학과는 인연도 없는 분이 후학이 아니죠. 젊은이들을 위해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젊은이들을 위해서 당신이 가지신 전 재산을 이렇게 다 내놓는 분도 계시구나 하는 것은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기에 선생님이 원하신 것도 아니었지만 제가 김철우 교수님이랑 상의를 해서 기념식수를 할 겁니다.